네, 오후장 전략 시간입니다. 양시장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어떠한 전략이 유효할지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웰리츠 투자연구소 하채계 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하채기 대표입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좀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일단은 미국 시장의 영향은 그대로 지금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은데, 미국 쪽에서 이제 QT죠. 긴축이 좀 시작이 되는 그런 부분과 그다음에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좀 나오면서 우리나라의 지금 원달러 지수가 좀 최근에 단기적으로 좀 하락세가 지금 나왔었는데 오늘 좀 상승세가 나오면서 외국인들은 이제 매도를 하고 그러면서 시장은 조금 흔들리는 그런 흐름이 좀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현재 시장 흐름을 초반까지 계속해서 유지할 것으로 좀 보이고요.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하루하루의 그런 중요성도 있지만은 지금의 상황에서는 하루하루의 그런 대응보다는 좀긴 호흡으로서의 중장기적으로 대응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려서 일단은 좀 시장에서의 약간의 출렁거림은 있을 수가 있었는데 그런 출렁거림이 오히려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는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겠다는 말씀드리겠고, 그래서 시장은 7월, 8월 이렇게 긴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좋은 쪽으로 갈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에 긴 호흡으로서 시장을 대응하시는 게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긴 호흡으로 접근해라라는 전략을 좀 지속적으로 가져가고 계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좀 어떠한 섹터를 눈여겨보면서 접근하면 유효할까요? 지금 시장에서는 좀 원숭이 두창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WHO에서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숭이 두창이 후토병이 아닌 지역에서의 30일 국가에서의 550건 이상의 좀 감염 사례가 좀 확인됐다면서 앞으로 더 많은 감염자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말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올 여름에 가서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할 수 있다라고 경고를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억제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게 낙관적인 입장에서 급격하게 좀 손해가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국내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도 관심 단계로 좀 올리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는, 그러면서 현재 원숭이 두창 발생 국가에서 오는 모든 여행객은 입국 시 발열 여부를 좀 확인을 하고 건강 상태 진단서를 제출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원숭이 두창 관련된 종목들 우리가 잘 보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원숭이 두창 관련주를 눈여겨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관련주 너무 많고요. 급등락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어떠한 종목에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HK 인호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CJ제일제당의 그 제약사업 부분에서 물적 분할해 가지고 설립된 회사가 되겠는데, 전무의약품 사업하고 그다음에 HBNB 사업으로 두 개가 나눠지는데, 전무의약품 같은 경우는 기초 수액이죠. 그다음에 해리벤, K-캡, 그다음에 로바젯, 영양수액 등을 지금 하고 있고 사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HBNB 사업 중에서는 컨디션, 우리가 이제 숙취해소죠. 그다음에 흑개해소, 그다음에 루틴, 홍삼진 등을 다 사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국내에서 유일하게 HK이노엔이 천연두 백신을 생산을 좀 하고 있다. 그래서 전문가들 입장에서 좀 봤을 때 기존 천연두 백신이 원숭이 두창에 대해 85% 이상의 예방률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면서, 최근에 이제 이런 이슈가 붙다 보니까 HK 인호에서 지난달 23일에 자사의 천연두 백신의 원숭이 두창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임상 시험 설계에 좀 돌입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우리가 지금 유일하게 방어할 수 있는 천연두 백신을 생산하고 있는 HK 인호에는 좀 관심 있게 보자고 말씀드리겠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보건기구에서 WHO도 원숭이 두창에 대한 경계를 좀 강화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국내에서도 관심 단계로 좀 올리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고, 거기에 또 하나 이제 또 저희들 좀 보면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JAK 신약 후보 물질을 지금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탈모 치료 신약 개발하는 데 있어서 좀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이야기다 보니까 탈모 관련된 종목으로서도 우리가 좀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고, 그다음 정부 차원에서도 장영진 산업 1차관께서도 바이오 기업 투자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그다음에 대기업에서도 보시면 아시 삼성이라든가 SK, 그다음에 롯데그룹 등 대기업 쪽에서도 바이오 투자에 대한 본격화가 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우리가 좀 같이 좀 보시면 되겠다는 말씀드리겠고, 주가 지금 흐름을 좀 보면은 23일이었죠. 급등한 후에 단기적으로 살짝 좀 눌림을 좀 주고 있다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5일선이나 11일선, 20일선에 그다음에 지난 화요일 기점으로 해서 120선까지 돌파를 하는 그런 흐름이 있어서 재료가 충분하게 좀 갖춰져 있는 그런 부분에서 현재 구간에서 우리가 충분히 대응을 할수 있는 그런 자리다라는 말씀드리겠고, 만약에 이게 계속해서 확산세가 전 세계적으로 국가들이 좀 증가를 하고 또 국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일본 주변 국가에서 아시아 국가에서도 발생하게 된다 그러면은 충분한 강력한 모멘텀을 좀 갖춰질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아마 지난 작년에 10월 6일에 기록 세웠던 8만 3,000원도 충분히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재료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접근해도 좀 유효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HK 이노의 말씀을 해주셨고요. 원숭이 두창 관련주들 순환매 속에서 좀 접근해 보시면 유효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대표님 질문 하나를 더 여쭙자면요. 오늘 6월 첫 거래일이잖아요. 앞으로 6월의 좀 방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뭐 시장에 대한 그 부분은 잠깐의 흔들림은 있겠지만은 올 6월에도 초반에는 흔들렸다가 중후반 가서는 또 안정을 찾아가면서 오히려 계속해서 저점을 높여가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일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면서 6월 초반에는 흔들려도 중후반에서는 충분히 다시 또 안정을 찾아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초반에 오히려 시장 흔들렸을 때 좋은 기회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이 흔들렸을 때를 매수의 타점으로 잡으면 좋겠다라고 언급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관심 있게 보면 좋을 섹터와 그리고 종목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도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오후자 전략 도움말 주신 하채기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웰리지 투자연구소 하채기 대표, 오늘도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